오늘 드릴 말씀은 쉽, FP 쉽이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 세일즈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보험 세일즈를 표현하는 게 후덕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 세일즈는 발로 뛰는 영업인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 가만 앉아서 모바일로 영업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마케팅으로만 전화 영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즈가 클 수가 없어요.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이런 작은 단품들은 가능하겠지만 종신보험 같은 이런 종합보장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화로 세일즈하기가 굉장히 힘든 셈이에요. 거기에 상속, 증여까지 연결이 된다? 너무 어렵죠. 전화로 세일즈할 수가 없어요. 고객을 만나야 되고 결국 만났을 때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덕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험 산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인지산업이라고 했어요. 인지산업. 인지산업이 뭔지 아세요? 인지산업? 사람인 종이지. 그죠? 사람과 종이가 만나서 하는 산업이다. 요즘은 모바일 청약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모바일 청약 없었죠, 당연히. 종이의 청약서를 받아오는데 제가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거기에 직접 제가 청약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출력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제가 다 쓰고요. 보장자산 다 쓰고요. 보험료 쓰고요. 네. 또 하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 비즈니스라고. 보험 영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멘탈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왜냐면 보험 세일즈는요 내 멘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틀림없어요. 제가 아침에 와이프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서 상담을 가잖아요. 이게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가서 제 멘탈이 제대로 안 전달이 돼요. 제가 기운이 충만해서 세일즈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던 상담도 잘 된다라는 걸 느낍니다. TA 할 때도 많이 느껴요. TA 할 때도.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우리 보험 세일즈는 내 멘탈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세일즈를 하시려면 내 멘탈을 최고조로 올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멘탈이 올라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10시까지 강의를 할 주 내용들은 전부 세일즈에 관련된 그 FP 쉽과 그 다음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와 보장의 전달에 대한 어떤 사례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참 좋은 직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의 이제 2주차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세일즈 스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일즈 프로세스부터 가망 고객 발굴부터 세미나 마케팅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쭉 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